일찍 수학을 하고 이렇게 절반 정도는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직접을 했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있으면 옥수수가 또 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 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키울 때 저는 풀과 함께 옥수수가 자라도록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중간 고를 다 풀을 자르고 나니까 저 끝부분까지 보입니다. 지금 이 골도 끝부분까지 보이지만 이 골 같은 경우는 끝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옥수수가 이렇게 풀들과 함께 자라다 보니까 아주 풀들이 옥수수와 함께 자라다 보니까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옥수수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싱싱하게 풀과 함께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풀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옥수수가 더 싱싱하고 더 맛깔난 그런 옥수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무더위에, 찜통 무더위에 이렇게 풀을 꺾어 있느라면 땀이 말도 못하게 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재배한 옥수수를 맛있다고 후기를 남겨주시고 댓글을 주시고 전화를 주시는 부분에서 저도 힘이 납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풀을 일단 대부분 제거한 상태입니다. 채초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풀을 깎고 또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옥수수가 맛난 옥수수가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보름 정도가 있다 보면 또한 맛있는 옥수수를 또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맛난 옥수수를 만나시려면 삼도봉 농장 아니면 올댓 오가닉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싱싱하고 맛난 흑잘 옥수수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밭 주변도 이렇게 풀을 깎아서 채취를 치는 것이 아니라 풀을 깎아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삼복더위에 이 찌는 더위 속에서도 풀을 깎고 있습니다. 풀을 깎고 있다 보면 구슬과 같은 땀이 줄줄 흐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옥수수들을 위해서 깎고 풀을 깎고 김을 매주어야지만이 맛있는 옥수수가 연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도 옥수수 밑을 풀을 깎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옥수수가 풀을 깎은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풀을 깎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채초제를 치게 되면 한 시간 하면 거의 금방 뚝딱 이루어지지만 사실 옥수수밭 이런 것들도 하나씩 이렇게 깎아준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취제를 치는 것과 풀을 초생집에서 이렇게 키워서 작물과 경쟁하도록 이렇게 재배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리라 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풀들이 지금 무성하게 잘 자라서 얼마 하지 않으면 다시 옥수수와 잘 익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보시면 심심나방 이런 것들이 가해를 해서 옥수수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도 왕왕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만큼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아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고랑이 거의 다 항진같이 뻥뻥 뚫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이렇게 풀을 깎을 때는 아주 힘들고 땀에는 어떻게 하나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해보지만 이렇게 풀을 깎고 나면 후련합니다. 저 마음속까지도 사실 후련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초생제를 해서 가꾸는 농작물을 구매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것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노린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린자가 늘상
많이 붙어있고,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절반은 옥수수를 베냈고 아직도 절반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1주나 2주 정도 후가 되면 또한 마찬가지로 잘 옥수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삼도봉 농장 올댓 오가닉, 올댓 오가닉이라가 검색을 해서 옥수수를 만나서 만난 하루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